우리 전통 문화 예술과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곡이 올라왔는데요. 자, 이참에 신청곡 올리는 방법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이 KBS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첫 번째 화면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예, 회원 가입하는 그 화면이 보일 겁니다. 손쉽게 SNS 회원 가입 선택해 보시고요. 이 네이버나 카톡 회원이면 바로 선택해서 누르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회원이나 트위터 회원도 가입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가입을 하시고 이 검색창에 전통으로 까지만 입력을 해도 우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에다가 이 신청곡 올려주시고 좋은 소식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청자 최성호 님이요. 페이스북으로 가입을 하시고 신청한 음악 들려드릴 텐데요. 이생강 명인의 피리 연주 그리고 임동창의 피아노 연주로 썸머타임 들으면서 전통으로 소리길로 출발합니다.
사랑채 뜨락에 오랜 우리 것, 우리의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 뜨락의 자리입니다. 자, 입추가 지났으니 여름 문전에다 가을이 한 걸음 들여놓은 셈입니다. 자, 이런 여름날 소립 공부한다고 이 산중으로 들어간 소립꾼들 올 여름 이 소립 공력 많이 쌓였는지 궁금한데요. 이 소리 선생님 따라서 지리산 들어갔다, 우리는 암흑의 산으로 간다, 이렇게 산 공부 가서 이 시원한 계곡물로 더위를 식히면서 공부들 했는데요. 이 산 공부할 때 이 폭포, 이 폭포수가 있으면 더 좋아했지요. 이 폭포 소리가 큰가, 내 소리가 이 폭포 소리 뚫고서 멀리 나가는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소리 수련하면 이 같이 간 이 소리 도반들도 질세라 그냥 듬성듬성 떨어져서 이 나무 막대를 북채 삼아 바위를 그냥 툭툭 치면서 소리 공부하는 모습 생각납니다. 이 어떤 소리꾼은 조용한 동굴을 찾아가서 이 동굴 속에서 목을 다듬고 수련하다가 이 밖으로 나와 이 계곡물에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들어가서 소리 수련했는데요. 폭포수 공부나 이 동굴 소리 공부나 줄창 소리하고 한계를 넘어선 고음부 소리까지 내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 목에 피를 보게 되고 이 바로 옆 사람한테도 말이 안 들리게 이 목이 그냥 쉬어버리고요. 그 쉰 목을 달래고 달래고 달래서 또 소리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잠겼던 목이 터져서 갈까 보다 갈까 보네 님을 따라가서 갈까 보다 이런 소리 하다가 마침내 이 내 소리에 내가 빠져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해가 졌는지 또 달이 떴는지 모르고 이 소리 공부하는 그런 소리꾼 이야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 올해 산으로 들어간 소리꾼들 이 원하는 목을 얻어서 내려올 때 아주 이 발걸음 그냥 훨훨 나는 듯이 내려와 그 소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신영이 명창의 소리로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농부가 대목 들어봅니다. 방자를 보내고 오사또 춘향 생각에 더욱 걸음을 재촉하여 내려갈지 때마침 5·6월 농망 시절이라 농부들이 모를 심으며 풍장을 치고 농부화를 하는 뒤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두리둥퉁퉁퉁 두리둥퉁퉁퉁 롤롤롤롤 상사뒤야 들어보소 와동무도 일말을 듣소 인정 전달 밝은데 손짓으로 도둑이여 학창 푸른 재수는 선생님 원동으로 비교 5·6월이 당두거니 우리 동부 시설이로구나 해냉기 꼭 지어 장마를 꺾고서 마구 잡이기 춤이나 주고 보세 상사뒤요 전라도라 허는 데는 심사지 빛지로시라 이 농부들 두어
상사 소리로 빼기는디 걷기 조종거리고 더불어 거리세 여그르고 상사가 뒤여 롤롤롤롱 상사 뒤야 좋지 여보시오 동무님네 이네 말을 들어보소 너와 동무의 말을 듣소 이놈 뱀이여 목을 지물이 장잎이 펄 펄 영화로 구나 여그르고 상사가 되어요 저건 내 갈매봉에 비가 잔뜩 묻어온다 창흙을 두르고 삭가설 썼다 여그르고 상사가 되어요 여보시오 동문네들 나의 말을 들어와도 그분의 말을 듣소 캄캄한 어두운 밤은 멀리 멀리 살다 지고 삼천리 군 땅에 새빛이 밝았구나 산명수령 이강산은 우리 동부들의 자리로세 여그르고 상사가 되었지요 일이 한참 먹이더니만은 해가 살포시 넘어가니 자진 농부화로 해보는 것이었다 두둥둥둥둥 깨갱맥갱 올롤롤 상사들 여그로 상사들여 올롤롤 상사들 여분손 동무들 말 듣소 의화동부 말 들어 운담 풍경 그르고 철어 화수르와 전철으로 나려간다 의역으로 상사들여 실록 만화경 이때가 조선 세종 17년인 1435년 8월 한양 도성에 영험한 무당이 나타났다 하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니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어디 갔다 오남요? 거기 가시오 응? 누구 말이요? 나 안 갔소. 아 무당집에 내가 왜 가? 에이그 첫 분이께 무당 만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만은 이쁜 무당을 얼마나 쳐다봤남요 돌봄아버. 아유
아, 쳐다보기는. 아, 아, 근데. 아, 신통 들었지. 아이고, 그 무당이 또 척척 집어냈구먼. 그 각방 쓰는 것도 콕 집었나니. 아이, 각방이라니 누가 그런 소리를요? 보니께 그 평소 음음이 무당방을 흔들어야겠네. 어미, 시상이 진짠가 보네. 아, 근데 그 무당이 한양 사람을 그 꽉 잡았다면서요? 살짝 들었는데, 응. 그 한양 집값이 올라갈 거리야. 응? 한양 집값이 올라요? 어, 어미, 어미 저기 초생이 오네. 응? 어미, 그 참 희한트만 안 보려고 안 보려고 해도 보게 되고, 안 들으려고 안 들으려고 해도 아, 무당 말이 귀에 그냥 쏙쏙 들어와. 아이고, 나도 그리요. 어? 안 가려고 여도, 어? 아이고, 집 앞에 와 있더만. 응? 그 무당이 줄 서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나가라, 당장 집에 나가라. 마누라 도둑 들었다. 마누라 도둑이 들어요. 세상에, 그래서요? 그래서 나도 따라가 봤지. 응. 아니, 방문을 확 여는디 응. 다리가 넷이요. 그러니까 아 용해도 용해도 그렇게 용할까? 그렇죠, 그렇죠. 응? 나 오늘 응? 나무 한 짐 짐어지고 다시 가야겠네. 초생은 나도 한번 가봐야겠는데. 아유, 자리가 없으니까. 아 참, 우리 초생원이 거기서 힘 좀 쓰지? 그 무당은 물에 가면은 물 조심, 부엌에서 불 조심. 그딴 소리 그런 얘긴 아니야. 그냥 말 타고 온 사람한테 오셨구려 오셨구려 9월 9일 중양절에 명단아가에 사신 내가 모셨 그러더란 게. 아니 그거를 부당이 먼저 말을 흐드란 말이여요? 아니 그 어떻게 그 명나라 사신 갈 사람을 알아본다는 겨? 아유, 한 달 후에 아 진짜로 명나라 갔다니까. 귀신이요? 귀신이요. 그러면 그렇게 영험하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만나야지요, 내가. 한참 이 무당 흉보더니 아유, 평선에도 보고 싶다는 거야. 평선에 돌범이. 동네에 뭐 데려갈 사람 없을까? 그 용한 무당을 만나야 하는데 아 몰라서 못 가는 사람이 있잖여. 맞다. 그 보쯤 들고 나간 행여범 산적한테 끌려갔다는데, 아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잖요. 산적한테 끌려갔다. 행위 아범이 그 집 마누라 오라고 해야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쪽쪽 집어내줄 것이야. 이보게 또 그 무당 소린가? 아이고 마님 그 아이 일 나가는 중이구먼. 평선에 자네도 한양 무당 소린가? 아이고 이 마님. 아이고 혹시 우리 대감마님 숨을 보면 어쩌냐. 제가 들어보고 있었구만요. 우리 집 흉볼 게 많기도 하나 보네. 그 무당 소리 그만 좀 하고 초생원 자네는 왜 왔는가? 예. 마님 저 오늘은 저 밥값 좀 할 겁니다요. 자자자 이 빗자루질 좀 보십시오. 됐네 됐어. 먼지 날리지 말고 사람도 쓸 참인가? 아, 저기 마님, 저 혹시 그 무당 만나고 싶으면 지가 좋은 날짜 받아가 아무도 모르겠죠 모시고 저. 아유, 됐네. 아유 이 사람들아, 무당 타령 그만 좀 해. 안 그래도 우리 대감께서 무당 잡아드린다 했네. 무당을 잡아드려요 마님? 아이고 참. 대감 신이시여, 이 불쌍한 종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묻습니다요. 청산에 갔으면 남쪽 청산인지, 강으로 갔으면 동강인지 서강인지. 아이고 대감님, 아이고 대감신, 살았으면 살았다고 말씀이라도 전해주셔야 저 불쌍한 종생이 살지 않겠습니까요. 그려 우리 대감신이 말을 하시려는데 입이 안 떨어지네. 아하, 그 참. 야, 삼재오몸 눈치 없기는.
아, 이럴 땐 엽전을 놔야 대감신이 일러주시지. 엽전 올려놔, 엽전. 아, 엽전을 또 올리란 말이에요? 아이고, 남편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는데 그만 둘 거요? 아이고, 자, 보자. 자, 대감신이시여. 저산 넘어, 저강 넘어, 홈대기냐, 살았더냐. 우리 대감님이 입을 열야시는데 입이, 요 입이 안 떨어진다. 아유, 인제 더 없쇼. 아유, 살았소, 죽었소, 예? 아이고, 그래. 오냐, 아냐, 그래. 불쌍한 종생아. 자, 너희 남편 볼짝 시면. 자. 저 요망한 무당을 잡거라. 구판을 지으렸다. 아이, 니신디? 아이, 저 신 내려오는 길을 누가 막아? 어허, 넌 저기 비키거라. 나는 사원부 장령 황수신이다. 나으리, 장차 머리가 무거울 감투를 쓰실 겁니다. 하지만 붉은 글씨를 못 받아 부끄러워하실 겝니다. 뭐라? 머리가 무거울 감투라. 붉은 글씨를 못 받아 부끄러울 것이라. 불어보거라. 그게 무슨 소리냐? 장차 영의정에 오르실 겝니다. 하지만 과거를 아니 보고 정승 아버지 덕으로 오른 감투라 부끄럽겠지요. 어허, 한양천지의 이 황수신이 과거 안 보고 감투 쓴 걸 다 아는 일이다. 저 조생원부터 포박하거라. 신이 내린 벌을 어찌하려고 이러십니까, 장령 나으리. 아, 저 나리, 지가 뭘 잘못했다고 포박이라니요? 조생 니놈이 한양바닥 싸돌면서 얻어들은 거 무당한테 전해주고, 아무개 집 누가 아팠네 소식도 물어다 주고, 무당은 가만히 앉아 천리 보는 걸로 하고. 아, 저 지는 그냥 오며 가며 들은 거 말해줬는 건데. 그럼 어디 맞춰보거라.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맞추면 그때 풀어주마. 자,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느냐. 아이고, 장령 나으리. 벌금 300냥에 한양 도성 출입 금한다. 무당은 당장 도성 밖으로 나가거라. 봐라, 이게 어디 신통한 무당이더냐. 네, 세종 17년 사헌부 장령, 지금으로 치면 검찰청 고위 간부급인 황수신이 한양에 소문난 무당을 내쫓은 고사인데요. 황수신은 세종 때 명재상 황의정승 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김경희, 신범식, 우성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란 명창회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서울굿 가운데 창부거리 들어봅니다. 아 창부 만신봉주 대신 창부 여립 창구 재수하고 원수
예. 네. 설명도라 대신 창구. 그렇습니다. 크야는 상산의 창구씨 수이라. 네. 우리 창구씨 거부씨가 열두 달의 홍수창구 줄줄이 떼창구씨 수이에서 이씨의 가족이라. 네. 불같은 시절이여 칼같은 해운년이 내 돌아갈지라도. 네. 험한 수를 제치시고 모진 수를 막아놓고. 네. 1년하고 열두 달에 희미년하고 과년하고 여섯 달이 아니신가. 맞습니다. 윤색하게 되돌아갈지라도 수학 천명과 주어 담아주시고. 네. 어적은 광적에 수적은 때적이라. 손콧눈 다 제쳐 달라는 청성이 아니시냐. 네. 밥 들어 주실 적에 가지로 상덕이 펴 도와주시고 재수 들어가자 수레. 오는 소리 들었어? 들었어요. 아 들었으면 들었다고 하고 못 들었거든 못 들었다고 그럼. 아 들었대도요. 이리 전량 저리 전량 자리 잘 정량해. 아 귀만 떨어져도 내가 안 봐도. 그러니 좀 두둑히 내놔라. 없는 걸 어떻게 내요. 내가 지리야 내가 지리야 허리마다 캐도 내가 제일이야. 상산이니 내가 제일이냐. 네. 심장이니 내가 제일이냐. 그렇습니다. 선대나라 후대나라 아 내가 제일이야. 네. 앞두려 내대감이 제일이냐. 짜증하고 정말하고 내가 제일이야. 아 여보 이 시기 좀. 네. 정말 그렇게도 없어. 아유 없어요. 우리 장부씨가 그물이 삼천 거라도 별이가 으뜸이라고 나를 차루해야 한다. 아 나를 찰달래야 열두 달 횡수도 막아주고 은자 보면 숨은 전량도 생겨주마. 아 여보. 네. 아무래도 우리 장부씨가 그냥 가기는 서울한데. 그럼요. 아니 우리 이 시기죠 그렇게 많이 벌어주고 생겨줬지만은 아 이럴 수가 있어. 아유 네 잘만 도와주세요. 눈에 보여야 알겠느냐. 아 귀에 들어야 알겠어. 아유 도와주세요. 손에 잡혀야 알겠느냐. 아 자취를 보아야 알겠어. 네. 집어 덤썩 하고 집어 던져야 알겠어. 네 도와주세요. 어떤 심술이 절로라. 깊은 전통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김이아 리포터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민속 연구가면서 소설가인 이원섭 님이 오랜 세월 우리 민속문화 채집과 연구에 오신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원섭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소설을 썼는데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소설의 소재가 민족의 그 영산에 박혀있는 쇠못이 일제가 박아놨는데 그걸 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빼는데 어떤 것을 배경으로 써야 되겠네. 세리머니를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어떤 의식 있는 우리 문화가 뭘까? 그걸 공부를 해보니까 굿, 민속놀이더라고요. 그래서 굿과 민속놀이를 그때 보고 아 거기서 쇠목 빼는 과정의 사제를 집어넣어서 그걸 빼자. 그래서 그게 당선이 됐죠. 당선되고 작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연구한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또 그
세컨잡으로 공부를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 과목, 이를테면 한국의 설화, 제의식, 그리고 민초들이 부르는 민간사회에서 그건 여러 가지 의식에서 다 있지만 음악, 가무악 이런 게 있어요. 노래와 악기로 하는 그런 음악도 시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체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했는데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 아주 오도독소한 우리나라 거니까 이거 따놓으면 이 다음에 좀 두고두고 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카메라, 녹음기, 또 동영상 카메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촬영하고 체록했죠. 그때 뭐 거의 집에 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전국을 다닌 거예요. 문화재 명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노래, 춤 이런 거 옛날 얘기라든가 그리고 악기 잘 다루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전부 취재하면서 인터뷰하고 그래서 다 땄죠. 그래서 그게 체력한 지가 벌써 80년대부터니까 뭐 한 3, 40년 됐나 보네요. 네, 이원섭 선생님은요, 민속연구 전문가로서 그동안 펼쳐오신 대표적인 활동상과 또 앞으로 계획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로 민간의 민속놀이와 민간의 민요,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설화, 그 옛날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인의 말하자면 뿌리, 한국인의 정신적인 그 바탕질이 뭔가, 그래서 그걸 주로 이제 파고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좀 총정리를 하려고 1999년에 운영궁을 이제 얻어서 한 달 동안 공연과 이 모든 제가 체록해온 거를 이제 전시도 하고 이것들을 뽑아서 중요한 대목도 동영상 발표회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전국에 있는 유명한 문화재 굿들을 동해안 교신굿, 강릉 단오제 그리고 항해도 이제 좀 문화재로 되어 있지만은 마구대타 문화재가 됐지만 그런 분들을 좀 한번 모시고 이제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방송 활동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출해 가지고 알리고 또 쇠목빼기 행사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문화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연구가로서 우리 문화의 이 좋은 노래와 춤과 음악 이런 민속놀이 굿 또 민속놀이가 좋은 게 많아요. 민속놀이 안에 노래 춤 음악이 다 들어가니까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과정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민속놀이, 노래와 춤 이걸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또 홍보하는 활동으로서 방송도 나가서 하고 그래서 모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한국 문화의 미스터리라는 그걸 MC 보면서 그 소개해요. 또 민속 이야기도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리고 어디 나가면 이제 알리기 위해서 좀 유튜브로도 제작해서 올리고. 또 MC했던 그걸 또 재능을 좀 발휘해야 되니까 민속놀이라든가 어디 공연 같은 게 있으면 나가서 사회 MC도 봐주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 문화를 자꾸 알리고 후배들 젊은이들에게 아주 재미있게 풀어서 이제 요리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계속 하려고 그러죠.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은 민속 연구가면서 이 소설가인 이원섭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음악 만나봅니다. 강정숙 명인의 연주로 소공천류 가야금 산조 가운데 중무리부터 들어봅니다.
사설마다 사연이 전해오는 소리 가사에 담긴 속 이야기를 찾아보는 사설마다 사연이 자리입니다. 자, 우리 시조나 민요 가사의 나비야, 청산 가자. 이 소리 들으면 우선 날개가 생겨서 홀홀 날아갈 것 같은 설렘 같은 게 있지 않아요? 나비야, 청산 가자. 사람이 나비에게 그랬을까요? 나비가 이 호랑나비에게 그랬을까요? 오래된 노래집 청구영원으로 전해진 그 구절 한번 보면요. 나비야, 청산 가자. 범나비야,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네, 오래전에 중국 장자의 나비는 이 사람과 이 나비 구별이 없었죠.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됐다가 깨었는데
장자가 나비였는지 나비가 장자였는지 그 구별 없는 세상보다 나비야 청산가자는 분명 동무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냥 자연을 동무 삼아 꽃이 싫다면 잎에서 자고 가련다. 만약 잎사귀도 싫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무슨 걱정입니까? 꽃 옆에서 자면 되죠. 나비야 청산가자. 이걸 소설 쓰는 분들은 나비랑 범나비는 남북한을 말하고 이 청산은 통일을 말한다. 그리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 품으로 치면 엄니품같이 넓고 깊은 청산에 있으니까 거기서 청산을 홀홀 나는 나비 같은 친구가 어울리겠죠. 서로 친구 삼아 또 연인 삼아서 이 꽃에서 꽃잠 자기도 하고 잎에서 잠깐씩 잠을 깨는 선잠도 자고 그렇게 자고 갈 때가 또 이 청산이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래된 노래 청산을 새처럼 날면 너무 빠르고 이 나비처럼 나는 게 청산이랑 친구하기 제일 좋겠지요. 자 그러면 노래 따라 청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김영림 명창의 노래로 나비야 청산 가자 들어봅니다. 가자.
전통사랑 이웃사촌, 우리 것, 우리 전통을 사랑하는 이웃사촌 만나고 오신 김병준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분 만나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고향이 서울 종로인 한경현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적 종로통 그 지나가는 상여차에서 나오는 그런 상여 소리 같은 그런 소리에 굉장히 깊은 기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소리를 나중에 찾게 됐대요. 네, 종로하면 뭐 지금도 국악로라고 해서 또 국악인들 뭐 학원이며 악기점이며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예전에 그쪽에서 예, 상여 소리도 들으셨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잘할 때요. 예. 그러면 그쪽이면 또 이제 창덕궁, 그렇죠. 뭐 경복궁 멀지 않으니까 많이 다녀보셨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때는 뭐 창덕궁으로 소풍 가고 중고등학교 때는 서울 교회에 있는 왕릉으로 소풍 가고 그런 추억들도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경기 소리를 좋아하게 된 그런 사연도 있고요. 네, 이 서울 종로가 고향이신 한경현님 추억 또 그리고 우리 소리 좋아하게 된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상여가 어렸을 때 상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차가 있으면 그렇구나. 밑에서 재를 지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소리 같은 게 들리면 그게 참 흥미로웠었던 것 같아요. 상여 꽃상여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연구차 밑에서 그냥 예, 그렇죠. 뒤에서 그냥 재 지내는 거 그렇군요. 재 지내면서 뭐 아이고 아이고 예, 하면서 예, 그거, 예. 그거를 좀 창경원 옛날에는 창경원이었어요. 동물원이어갖고 창경원 비원 궁이랑 궁은 다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차량이 없었으니까 걸어가야 되니까 학교에서 가까운 데로 줄을 쫙 서갖고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느 능으로 와라 몇 시까지. 저는 학교 다닐 때 좀 노래는 좀 했어요. 그래요. 네네. 노래는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새로운 거를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저기 남들이 안 하는 우리 거의 소리를 좀 하고 싶다 싶었는데 잠깐 계기가 돼갖고 경기민요 조금은 했어요. 상황과 여건이 안 맞아갖고.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저녁 때 이제 배울 때를 찾다 보니까 여건이 맞지 않아갖고 올해는 못했고 조금 이제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남들보다는 조금 열심히 했어요. 네, 서울하고도 이 종로가 고향이신 한경현님 지금도 그 고향 근처에 사신다고요? 네, 그렇대요. 예, 그리고 경기 민요도 배우고요. 그런데 경기 소리에 또 좀 배우다 보니까 또 남도 소리가 또 배우고 싶어가지고 판소리, 육자배기, 흥타령까지 요즘 배우고 있대요. 아유, 욕심도 많으시네요. 저는 뭐 이 남도 소리 하고 있지만 야, 이렇게 넘나들면서 한다는 거 정말 이 사랑과 열정, 애정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이 종로가 고향이신데 이 남도 이 전라도 소리까지 또 섭렵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 사연 어떻게 배우게 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한 1년 넘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요. 거기에 이제 막 한까지 실어갖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냥 이게 가사가 이게 가사라서 그냥 떠벅떠벅 그냥 이렇게 읽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거기에 무슨 내용이라는 게 담아져 있다는 게 이제 뭔가 이렇게 피부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사철가 많이 좋아하죠. 꼭 인생의 희노애락을 꼭 얘기한 것 같아 갖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그래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무대에 딱 올랐으니까 관객들이 그 호응도 해주고 뭔가 내 삶을 거기다 실어갖고 부르니까 나도 모르게 절로 흥이 나더라고요. 유튜브도 좀 보고 또 사부님이 가르쳐준 대로 선율 하나씩 연습도 막 하고 그랬죠.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고. 우리 애나빠가 자영업을 하는데 거길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애나빠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뒷받침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이거는 정말 내가 내공이 계속 쌓일 수 있게끔 말 그대로 학습하러 오는 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내가 그냥 거리를 지나가면서도 혼자서 흥얼흥얼거리기도 하고. 흥얼흥얼거리신다는데 이 자주 불러보니 가사말이 알만하겠다. 그러니까 이 소리 속을 좀 알고 계신다는 것 같은데요. 종로에서 사셨던 이 지금 한경애 님이 늘 불고 다니는 노래가 단가 사철가랍니다. 그래서 한번 좀 담아왔습니다. 네, 한경애 님의 소리 단가 사철가 잠시 만나볼게요. 이산저산 꽃이 피니 목청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또 한 분 한 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소리를 접하고 배우시는 멋진 분들 소개해 주신 우리 김병준 작가님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자, 전통사랑 이웃사촌 멋진 분 만나봤는데요. 어느덧 전통으로 소리길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끝곡 남도 소리 육자배기 만나볼 텐데요. 김덕수 명인이 구성하고 재즈그룹 레드선 여러분이 또 함께 연주를 했습니다. 소리에는 저 남상일과 박종호가 함께한 육자배기 들으면서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 인기 여